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회 6.1%로 시작한 시청률은 6회에 14.9%로 솟구쳤고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화제성 조사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주춤할까만 점점 더 올라가고요. 관련 종목들도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맞아요. 웹툰 관련주들 너무 흐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시장에 안 좋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4차 산업 관련주, 고PER 성장주 이런 것들이 피크아웃, 금리 인상의 피크아웃, 금리가 인하 쪽으로 꺾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규 유동성에 대한 문제고요. 잠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피해 있는 시장에 유동성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대피를 해 있다 뿐이지 이런 환경들을 연준 쪽이나 경제 흐름이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 자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연말에 수익률 게임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오늘 뭐 웹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의 글로벌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27년의 국내 시장 규모를 목표로 30조 원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OTT 어워즈, 혁신 허브 등 신설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저해했었던 요소들을 철폐하고 정말로 성장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규제 개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나 이런 쪽 할 때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최대 10%에 불과합니다. 너무 적네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제작을 해서 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말 작품 잘 만들고 하더라도 수익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는 속에서 이런 미디어 위상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생태계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을 좀 철폐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대작 IP, 잘 만든 웰메이드 작품 이런 것들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OTT 업체들이 글로벌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넷플릭스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뭐 구글 쪽에도 있고 애플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은 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독점 계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OTT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IP,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역시나 콘텐츠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콘텐츠, 어차피 콘텐츠라는 게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엔터 쪽도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IP가 전부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웹소설, 웹툰, 영화, 뭐 드라마 전부 다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 특히나 이 콘텐츠에 대해서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영우라는 드라마 엄청나게 흥행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걸 제작했던 쪽들에서는 별로 흥행을 거두지 못했어요. 실적 부분에서의 흥행입니다. 드라마는 흥행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P 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잣집 막내 아들 이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시청률이 쫙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슈룹도 이겼어요. 그런 부분이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에서 이 IP를 확보하는데 자기 자본금의 74%를 쏟아부을 정도로 이 IP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IP를 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레몽레인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매도할 시점이 제가 지금 차트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월봉상으로 쫙 내려놓고 보시면은 월봉에 딱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콘텐츠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이에요. 네. 이쪽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방송, 주사업, 뭐 VOD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 최근에 또 자회사 하나가 신사업 쪽으로 전시회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잘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 콘텐츠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아마 제가 네. 이쪽에서도 이 애니플러스라는 기업, 대원미디어라는 기업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때 대비해서 주가는 한 30에서 40%는 올라왔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 그리고 IP를 확보해 나가는 모습들 고려해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상으로는 네.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관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